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 그동안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돼 왔는데요. 이런 기분 좋은 웃음을 우리 지역에 퍼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하는 웃음치료 연구소 사람들의 일상, 사람 사람들에서 만나보시죠. 박장대소. 박장대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장대소하는 어르신들.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껏 웃어대시는데. 하지만 각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 크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린 지 오래. 하지만 이곳에선 한마디 말만 해도 그저 웃기다. 아, 잘하네요. 재밌어요? 예. 아, 너무 빨리 끝나버려. 웃음을 주니까 젊어져요. 우리 웃음봉사단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데 또 어르신들한테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 등등 어디든지 불러주면 저희 웃음봉사단은 갑니다. 하루에 한 번 웃을 여유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사람들. 행복을 퍼뜨리며 사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따뜻하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조정문 원장.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웃음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웃음을 퍼뜨리며 사는 웃음치료연구소 사람들과 참사랑 웃음봉사단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다들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데 몇 시간 후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 아니 아까 그 아저씨 맞으세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웃음 특강을 통해 잃어버린 웃음을 찾았다는 그. 그래 웃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원더풀. 이 원더풀한 웃음을 만든 오늘의 1등 공신이 있었으니 웃음 치료사 조정문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간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웃는 것도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많이 웃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래서 좋았어요. 예, 가슴이 뛰는 것 같고 하니까. 아니 모든 저 선생님 하는 행동이 근데 나는 처음으로 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와닿죠. 아, 자꾸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자꾸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많이 먹었어요. 웃음치료 하시면서 하는데요. 진짜 독소가 나왔나 봐요. 눈물이 자꾸 나와서 내가 여기 자꾸 이렇게 닦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요. 2007년, 그는 웃음치료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그의 웃음 강의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큰 인기를 얻게 된다.